요즘에는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. 네. 조수연 아나운서 번아웃 증후군 아십니까? 네. 번아웃. 번아웃. 네, 예. 다 타버렸다. 아, 그렇죠. 소진돼버렸다. 네. 에너지가 고갈됐다. 뭐 이런 뜻이거든요.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고 일조량이 좀 증가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무기력증이라든가 약간 충곤증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의 변화도 좀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. 뭐 네. 냉이, 달래, 과일 이런 거 비타민 보충하고요. 가벼운 네. 운동하고 네. 이러면 당연히 충곤증뿐만 아니라 번아웃 증후군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근데 또 하나 또 네. 무기력증 이겨내는 방법 있잖아요. 뭐가 있는데요? 바로 저희 방송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방송이 또 비타민이잖아요. 비타민 같은 LPJ 탐구 생활 꼭 시청해 주시고 꼭 챙겨봐 주시고 네, 사랑해 주시고 또 네, 많이 봐주세요. 교장 선생님 같았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네. 분명 이거 대본대로 안 해요. 대본대로 하란 말이야. 대본이 뭔가요? 뿌잉뿌잉 아이 귀여워. 아, 내가 비타민 이런 거 하라잖아.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. 아, 저도 그걸 기대하고 야. 있었는데. 그건 그거 아니 지금 자 저희 방송 보시고요. 예, LPJ 탐구 생활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네. 이러면 누가 힘내요? 진짜 조소연 아나운서의 어떤 그 예. 그걸 좀 보여주셔야죠. 알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 비타민 같은 술에 보고 힘내세요. 많이 봐주세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네.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예, 아름다운 우리 조수연 아나운서 보시고 예, 많이들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비타민처럼 통통 튀는 에너지 여러분들께 많이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